오늘은 제가 이 스탠스 노트북 이 실란트를 보다가 그 수입사 광고에 보면은 막 나사못이 푹푹푹푹 잔뜩 박혀 있는 거 그거를 보다가 문득 궁금증이 생겼어요. 진짜 어떻게 이게 빵꾸가 떼어질까? 펑크가 났을 때 어떻게 작동을 할까? 괜히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야전에서 이렇게 미네랄 오일을 조금씩 갖고 다니시면은 그 브레이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 요두 가지를 오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험 정신이 투철하지 않습니까? 황당하게 그 못이 박힌 그 수입사의 그 광고 문구를 보고 제가 과연 이게 진짠가 싶어서 직접 빵꾸를 내보겠습니다. 이게 질겨. 안, 딱, 송곳인데, 잘안 들어가네요. 힘을 줘서. 아, 역시 이거, 저기, 맥시스가 이렇게 좋은가? 자,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지금, 잘 찍으세요. 지금, 빠지고 있어요. 이양한 거, 뭐, 한 군데 더 찔러 볼게요. 이씨.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떼어지나 한번 보자고요. 진짠가. 위쪽에서 찔렀으니까 당연히 이제 아래쪽으로 가야 되고 어떤 현상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떼어지는지. 아, 여기는 아까 제가 침을 바른 데고 여기 침을 안 바른 데는 여기 살짝 지금 뭔가 나와서 메꿔졌죠? 근데 뭐 일단은 더는 안 새네요. 일단은 더는 안 새요. 두 군데를 제가 제 타이어입니다. 두 군데. 송곳으로 찔러서 푹푹 찔러서 여러분께 이거 보여줘요. 이런 것까지 해주는 데 없어요. 바이크 모토니까 제가 애착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군데 펑크를 냈고 이렇게 돼서 지금 이 상태는 그 실란트 액이 지난번에 보셨듯이 이 실란트 액을 보충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쉽게 쉽게 되는 거고. 자 이제 타다 보면 실란트 액이 다 말라서 없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거를 예비 튜브리스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은 가방에 요거 예비용으로 하나를 넣고 다니세요. 요걸 넣고 다니시고요. 그렇지 않아 뭔가가 처음에 이제 보충할 때처럼 이제 전부 에어를 한번 뽑아주시고. 요렇게 휴대용 밸브코어 연장이 있어요. 여기를 끼고 돌리시면은 얘가 쉽게 빠지는데 이렇게 돌리시면은 얘가 이제 돌아서 손으로 빼면 이제 빠지는데 산에서 이제 굳이 이게 없으면은 뭐 동료들한테 요걸 대체할 수 있는 무슨 벤치 연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양쪽을 나뭇가지 강한 걸로 잡아서 얘만 한 바퀴만 돌아주면 되니까 어떤 수단을 쓰든지 빼시고 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에 지난번처럼 지금 사실 얘는 뭐 보충할 필요는 없어요. 각을 잘 잡으시고 잘 흔드시고 흔드는 것도 너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잘 흔드시고 그리고 손재주가 좋으면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지난번에 봤죠?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쭉 짜놓으면 됩니다. 이건 뭐 저건 뭐 굳이 넣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하고 이제 집어넣고요. 다시 이제 연장이 요게 있으면 요걸로 잠그시면 되고요. 이렇게 없으시면은 그냥 기존의 얘로 잠그고 한번 꽉 잠그고 다시 여시면 돼요. 지난번이랑 똑같지만 그리고 이제 펌프를 이용해서 바람을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바람을 다 넣고 아까 제가 쑤셨지 않습니까? 쑤시는 거 전문은 아니지만 일단 두방 쑤셨습니다. 다 됐는지 보겠습니다. 샵이니까 저희는 그냥 연장 기계를 에어를 이용해서 그냥 넣고요. 도로에서는 한30 정도 넣고 산에 가면은
20이나 15 이렇게 놓고 타는데요. 아까 이제 이 부분이었어요. 아직도 살짝 비치고 있고, 여기와 여기 두 방을 제가 찔렀죠. 그래서 요 연장이 있으면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뭐 요것만 팔 수 있는가 차후에 이제 알아보도록 하고요. 뭐 없어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 뭐 밸브 코어만 열면 되는 거니까 얘는 그렇게 강하게 체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힘을 좀 주는 어떤 도구로 위해서 열 수 있고요. 채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쪽에서 여기와 여기 두 군데를 찔렀는데 지금은 아직 안 올라오고 있고요. 이제 바꿔 돌려보겠습니다. 아까 맥시스 마크가 있는데 이니까 다시 밑으로 보내고요. 떼어줬어요. 의심이 많았는데 저도요, 떼어지네요. 떼어졌고요. 이게 이제 안에서 고무 알갱이가 그 사이를 들어와서 밀착이 딱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실험 정신 투철한 제가 이거 보여드렸고요. 안 세요. 자, 다음에 야전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전거를 이제 눕혔다가 세우고 어쩌고 안에 그 미네랄 오일이 부족하면 생기는 증상, 이게 푹푹 들어가는 증상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의 대처법을, 요 병이 꼭 필요해요. 저희가 우연찮게 요 병에다가 미네랄 오일을 담아서 팔기 시작했는데 이 병의 이 꼭다리가 아주 유용해요. 여기 보면은 꼭다리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제 산악 싱글을 야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제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앞을 좀 높여주시고요. 앞을 이렇게 높인 상태에서 육각 렌치 2.5를 이용해서 얘를 이제 풀어주시고요. 지금 야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요 정도 담아서 시대하고 다니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거꾸로 그냥 이렇게 하세요. 하셨죠? 지금 방울 하나 올라왔죠? 자, 잘 보세요. 방울이 올라와요, 지금. 잘 보세요. 자, 누유 별로 없고, 이렇게 이 약병이 여기에 딱 맞을 줄은 몰랐죠. 요거 바이크모토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블리딩 컵처럼 뭐 하나도 안 셀 수는 없어요. 하시고, 야전에선 살아남는 게 중요하니까 약간 흐른 거 그냥 닦아내시고, 그리고 이제 체결하시고, 육각들은 다 갖고 다니시는 거니까 체결하시고 앞이 딱 돌아와요. 그러면은 아시겠죠? 바이크 모터를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게. 요게 고기에 딱 맞을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됐어. 예, 지금까지 보신 동영상은 제가 이제 어저께 만든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제품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이 투포사의 제품에 코어 밸브 툴이 들어있습니다. 요거 아시고 가시면 좋아요. 됐어.